닝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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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안녕하고 난닝고닷컴.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고닷컴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그런데 둘이 하나 되면 솔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월 21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전혀 안 궁금한 날이었는데 오늘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부부의 날이라고 또 하는군요. 오늘 왜 부부의 날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가정의 달 5월이고 일단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막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런 거 불편하다. 왜 알아야 되냐. 아, 부부젤라로 때리자 라고 하시면 귀에다가 부부젤라 불자. 무. 네. 자, 아무튼 둘에서 하나가 되면 솔로 아닙니까? 네. 베텐러들끼리는 솔로의 날로 정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부부젤라의 날. 예. 아, 집에 부부젤라 있는데 가져올 걸 했네요. 큰 물에서 놀고 온 이후부터 예능감 물오른 베텐이 낳은 옛 예능 여신 남이춘 윤태진 씨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 게임에서 이기고 어깨에 예,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라던데 뒷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 이혼의 날로 하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계속 대항마를 키우고 계신 분들 많네요. 자, 윤태진 씨의 얼굴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라디오,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서 보시고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베텐에서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을 받아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페퍼온 페퍼민트. 3년 갱신형이며 갱신 시 복료 이상 가능.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롯데가 드림! 국민께 드림! 뭘 드림? 제네시스 50대 드림! 와! 공기청정기, 청소기, 캐리어, 스마트워치도 드림! 더 많은 롯데에서 롯데카드 쓰면 더 큰 기회를 드림! 롯데 1드림 페스타 2019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롯데카드. 소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닷컴.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486님, 요즘 친구들은 주민등록번호가 1이나 2가 아니라 3이나 4로 시작한다면서요. 세상 세상. 네, 그 친구들도 더 크면 놀라겠죠. 예, 주민등록번호가 1이나 2인 분들이 있어? 와, 완전 어르신들이다 이러겠죠. 최동현님, 운동하고 햄버거 3개씩 먹던 신입 뚠뚠족입니다. 이제 정말 살 빼려고 했는데 회식한다네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데 맞는 말이겠죠? 틀린 말입니다. 김정우님, 선풍기 틀고 자지만 겨울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 저뿐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요게 꿀이죠. 딱 요맘때 선풍기를 일찍 꺼내서 겨울 이불 플러스 선풍기 조합. 발가락 시원하고요. 또 손 살짝 빼면 손 시원하고. 이제 여름이 제대로 오면 얇은 이불 플러스 에어컨 조합. 이게 또 꿀이죠. 예. 그것만 꿀이지 사실 낮에는 또 지옥입니다. 전선민 증후군님, 성재님, 영화 베토벤 개 닮았어요. 그냥 개 닮았던 얘기네요. 베토벤 옛날 영화. 예. 그 인명구조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반짝반짝님, 어제 휴가까지 내면서 4시간 정도 고생해서 헤어스타일을 변신했는데 오늘 퇴근길에 미용실 전단지 받았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머리할 때 됐다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아, 뭐가 문제인지 반짝반짝님만 모르시는 거죠. 정두현님,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엔 다이어트 쉐이크 먹고 저녁엔 다이어트 도시락 먹었는데 저녁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오셔서 아이스크림 먹고 엄마가 짜그리 김치찌개 끓여주셔서 밥 한 그릇 말아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쿠헤헤헤님, 깨알 지식, 외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5와 6이에요. 그렇군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특불친 있냐고요? 있죠. 표정관리가 진짜 안 되는 친구인데요. 예전에 정글에서 그렇게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얼마 전에 마피아 게임에서 지고 표정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저도 있습니다. 툭하면 노래하고, 툭하면 춤추고, 툭하면 오열하고, 툭하면 쾌변하려고 탈주하는 친구요. 특이해도 너무 특이해서 불편한 특불친소, 오늘 저희가 혼내드리겠습니다. 대국민 불편고발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최악체에서 벗어나는 대신 별명이 새로 생긴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상큼한 미소와 상큼한 목소리. 네. 지난주 마피아 게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대디가 유태진 씨가 마피아 대반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쵸? 제가 역대급 굴욕을 당하고 그때 내뱉었던 모든 대사들이 명대사가 돼서 박제가 되었죠.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웃음이 막 터지려는 걸 정말 꼭 참았거든요. 네. 내가 뭔가 이 게임을 무사히 이긴다 그거보다 이 배디의 이 허세를 나중에 나중에 비웃을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자꾸 새어나와서 그걸 참느라 힘들었던, 네, 그랬습니다. 그날 명대사가 1시간 내내 이어져가지고 저도
다시 보고 복귀하느라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네. 네. 뭐가 제일 명대사였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아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듣고 실제로 게임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콧구멍을 살짝 벌렁거렸었는데 뭐요? 홍진호는 프로다. 이게 최고였습니다. 다른 거는 그래야 그럴 수 있지 않은데 굉장히 당당한 그 제스처 손가락을 이렇게 탁 그에게 하면서 며칠 동안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네. 나는 프로다. 그 보기 힘든 마피아 게임 그 대굴욕의 현장 네. 사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도 그럼요. 저는 본방도 사수하고 여러 번 땡튜브를 통해서 복귀를 했어요. 아. 네. 이게 진짜 강팀과 명문팀의 특징이죠. 네. 가끔 약팀에게 자이언트 킬링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네. 왜 졌을까를 냉정히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강팀의 자세.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자. 괜찮아요. 지금도 네. 명언 배출 중인가요? 네. 짜루기님 배성재 방송 안 접은 거 보니까 프로다. 아 TMI 드리는데 5919님이 알려주셨어요. 지난 1월에 마피아 게임에서 승자된 러블리즈 유지의 양이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 생일이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저도 유재 씨 마피아하는 걸 봤어요. 아 참고했나요? 네. 와우. 와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마피아 최강자전을 한번 저희가 기획하면 네. 아마 이말년 유지의 이런 분들 무조건. 일단 네. 네, 무조건 초청이 돼야 되는 궁금합니다. 상황이고. 저도 끼나요 거기에? 예? 거기 저도 끼나요? 저희 죄송하지만 허세는 그날 하루만 부리시고. 예. 왜요, 왜요, 왜요? 예. 아무튼 최약체전 하면 네. 장리헌. 네. 그다음에 아나운서들이 전체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긴 하네요. 김선재 아나운서도 김선재 씨도 하다가. 자백형 마피아였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선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네. 품맥골 옛날 폐지 기념 MT 갈 때 네. 되게 못하더라고요. 되게 못해요. 예, 역시 진실만 말해야 되는 직업이 맞는 건지 거의 장리영과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당시 게임 한 게임 하던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마피아였는데 네. 본인이 이제 시민인데 죽어나가더니 술래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마피아냐고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뭔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게임 중간에 저쪽 시민이 뒤에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제가 거짓말할 때마다 차! 와, 뒤에서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진짜 좀 조용히 좀 해야 되는데. 와, 자. 거짓말 하는 거 봐. 와, 이러면서.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물어보는 거. 네. 알겠어. 아무튼. 네. 아, 의외로 아나운서들이 잘 못하. 저만 좀 잘하는 것 같다. 잘한다고요? 아니던데요. 네. 자,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5월 18일 토요일 마피아 코너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 그날 이슈가 또 있었는데. 넘어가죠? 네. 예. 그 얘기는 또.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네. 아니 괜찮다고요. 그래요? 네. 괜찮. 아니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건강하다, 좋다 이런 거죠. 오늘은 괜찮으시죠? 아유 완전 좋습니다. 지금은 생방 중이라. 네. 혹시 뭐 유사시에는 아니. 예,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희 화면 지금 2분할 상태인데 그냥 저만 잡으면 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인을 정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혹시 보니까 좀. 모든 상황에 네. 포함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든 상황 포함해가지고 타입? 잠깐. 타입. 그러면 그냥 범 유사시 이렇게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친구의 성격이 친구의 행동이 친구의 말투가 너무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일명 특불친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제보해주세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메디핑 세트 챙겨드립니다. 네, 요즘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는 누구예요? 친친. 저는 진짜 친한 친구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오랜만에 항상 만나거든요. 네. 그래도 어제 만나고 방금 몇 시간 전에 만난 것처럼 노니까 그래서 딱히 막 자주 만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적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에? 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좁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네, 진짜 관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 입장도 들어보자고 하신 분 있고요.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합니다. 네. 자,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특이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친구입니까? 저는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참 예쁘지만 웃긴 친구?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뭐지만 웃긴 친구? 예쁘지만 참, 웃긴 친구? 참 예쁜데 엄청 웃긴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네, 얘기 되게 재미있게 하고 약간 이렇다고 네. 그래요. 불편하신가요? 뭐 딱히 그 뭐 반박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앞에는 사실 빼도 되는데 친구들끼리는. 어 근데 꼭 해주시더라고요. 아, 해주더라고요. 친구 맞습니까? 네. 배디는 네. 어떤 친구인가요? 저요? 네. 아 저는 그냥 그 바른 친구. 반듯한 친구. 아 네. 올바른. 오랫동안 친구. 봐도 사실 약점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약점이 없는 친구. 뭐 이런 정도 깨끗한 친구, 정의로운 친구, 뭐 이런 걸로 예.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교회 오빠였는데 아직도 교회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만 너는 교회를 나가서도 여전히 바르다, 바르다, 올바르다. 너에게는 종교가 딱히 필요 없었다. 아 종교가 필요 없는 남자. 뚠뚠한 친구라고 하신 분이. 자 특불친소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한 줄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9363님. 같이 다닐 때마다 자꾸 자기 오늘 외모 어떻냐고 물어보는 친구 불편합니다. 나 어때? 나 괜찮잖아? 나 정도면 잘생겼지? 라고 계속 물어보는 친구요. 네 외모가 오늘 좀 낫든 아니든 어차피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그만 물어. 라고. 아 이분은 아시네요. 네. 친구가 본인에 관심 있다는 걸. 아 그러니까 본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어 그래요?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철벽치지 마시고. 여기 우리는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남자예요. 우리는 안 생겨 이거예요. 아 둘 다 남자. 워낙 이 비참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는 인싸. 아? 둘 다 남자분이시구나. 인싸 미녀 아나운서시다. 아, 아니요. 본인이 얼마나 인생 내내 철벽을 치고 살았냐. 아니에요. 이런 철벽 친 적 있어요? 우리는 안 될 거야 속으로. 아니요. 아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진 않고 제 친한 그 남사친 중에 그 남사친이 아직도 얘기하는 게 너는 참 웃겼던 게 우리의 첫 만남 나를 만나자마자 너는 나한테 사귀자고 하지 마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막 관심 있는 척 그랬더니 너 위험해 사귀자고 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는 평생 친구하자고 그랬던 적 기억 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남이준 재수 없어 오고 있고요. 재수 없어 아니고 윤태진 나가 있어. 저도 장난식으로 서로 장난하다가요. 남이준 네. 탈덕합니다. 네, 성재형 처음 본 표정이다. 저도 순간 제 얼굴을 모니터하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윤태진을 보는 이 표정. 무슨 표정이야? 싸늘한 표정. 자, 백동재님. 남이춘 이해하는 척하지 마. 더 짜증나. 아, 이게. 네, 남자분들인지. 아이디 백동재? 차단. 자, 다음은요. 강민철님. 어딜 가나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는 친구요. 여행지에서 급하게 버스 타야 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서 큰일 보고 PC방 가서 같이 게임할 때도 갑자기 화장실 가서 다 이긴 게임도 지게 됩니다. 아,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생리현상이라서. 윤태진 씨가 얘기하니까 더 와닿네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 이게 진짜 참을 수 있는 순간이 있고, 이게 정말 아이들이 막 화가 났을 때는 참을 수 없는 정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이 화가 났다고 표현하나요? 뱃속의 작은 아이들이. 네, 그 친구. 내 안에 작은 아이들이 화가 났다. 네, 화가 막 나가지고. 막 난 나가 놀아야 돼! 이런 느낌. 으악! 이러면은, 달래기에는 너무 이제 늦었을 그때가, 인생에 한 번씩은 오잖아요. 예. 네. 그때는 어쩔 수 난 워터 슬라이드를 타야겠어! 뭐 이런 거. 워터 슬라이드. 네. 그런 거죠. 내 안에 작은. 아, 내 안에 갈색 친구들이요. 브라운 베이비스. 아, 반페리 씨가 혹시 그 얘기한 거였냐고. 춘페르 씨라고 하십니다. 네. 예민한 아이들이다. 그런 거. 의인화 되게 좋네요. 춘페르 씨 집에서 혼잣말도 많이 하신다 그러네. 네, 맞아요. 아, 내 안에 아이들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 브라운 아이즈.
자, 다음은요. 네. 김철, I'm Americano님. 커피 마시자고 해서 슬리퍼 신고 나왔더니 차에 태워서 강제로 지리산 등반시키는 친구요. 분기마다 한 번씩 설악산, 부산 등등 예상 못한 여행을 다닙니다. 우와. 은근 멋있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산책 가자 해놓고 산에 가시는. 슬리퍼 거예요. 신고 나왔는데 설악산 등반을 해야 돼요? 야, 대단하네요. 힘들다. 네. 네. 아, 친구가 어몽길 대장님이신가요? 네. 다음은요. 김철수님, 걸그룹 덕질하다 하는 거 완전 티나는데 잃고 하는 친구 불편합니다. 너 나랑 같은 덕후잖아. 같이 응원하고 싶은데 자꾸 안 좋아한대요. 잃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일반인 코스프레. 아, 진짜 완전 팬이 아니라 그냥 안 좋아하는 사람처럼 군다. 아, 덕질을 티나는데 그렇지 않은 척한다. 그렇군요. 네. 뭐 이건 그 사실 친구들끼리 티내면 어떻습니까? 네. 예. 같이 좋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배텐 덕질하는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근히 배텐 드는 거 서로 들키면 일코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일코 해제하시고. 저 그런 댓글도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그러니까 그 배텐 그 SNS에서 서로 친구를 만나가지고 서로 너 이거 듣니? 아, 이거 듣는다. 아, 여기서 보니 너무 부끄럽다. 약간 이 댓글도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1코는 1등급 코 아닌가요? 고 다음요.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 점점 듣고 오죠. 점점 더 멀어지나 봐. 고고 고릴라. 조보아의 패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세무상담, 세무신고, 세금절세 참 어렵다. 그럴 땐 고민 말고 세무톡, 세무톡, 톡톡톡, 세무톡.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똑똑한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밤엔 선선하지만 낮에는 다시 더워졌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이 서울 2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대전과 전주 27도, 대구는 29도로 덥겠습니다. 당분간은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더 오르겠는데요. 특히 모레 목요일에는 일부 경상 내륙에 33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좋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구름의 양이 적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 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그래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아, 조금 전에 저희 배성재 10 아주 유명한 그 로고송을 불러주신 분이 기린 씨인데 얼마 전 일요일에 그 한남동에서 커피숍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예, 여전히 동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라는 그 통상적인 제 질문에 아이스크림 먹으러요. 아주 담백하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커피숍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커피숍이었거든요. 네, 당연하다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누구랑 갔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박지성 차두리 차세찌 씨와 이렇게 갔었는데 네, 우연히 마주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안경현 해설위원 닮았다고 하신 분 있네. 진짜 닮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베텐의 은인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 특불친소,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사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황민호님의 사연을 재구성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유독 자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친구끼리 먼저 연락도 해주고 고맙긴 한데요. 전화의 목적이 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보세요? 웬일이야? 야야, 너 성재 알지? 걔 SNS 보니까 영국에 있던데 걔 왜 영국 갔는지 알아? 걔네 사촌 형이 영국 살아서 잠깐 놀러 간 걸로 알고 있어. 여보세요? 야야, 난데 문성이 말이야, 기어친 생겼지 그치? 얼마 전에 톡 프로필 봤더니 반지 낀 손을 올려놨더라고. 이렇게 결혼하지 그치? 글쎄, 여친하고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그건 아닐 거야. 여보, 야, 나도 모르지. 여보세요? 듣고 있니? 야, 난데 서구 말이야. 서구가 요즘 계속 강아지 사진 올리던데 걔 강아지 키워? 아니면 강아지 키운 여친을 사귀나? 아니면 강아지 사업하나? 무슨 소식 들은 거 없어? 나도 모르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너는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지. 너도 모르면 됐다. 안녕, 이만 끊을게. 친구들의 근황을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냐고요? 제가 좀 인싸라 친구들 소식을 많이 알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본 거라 칩시다. 그런데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여보세요? 난데 야구 여신이었던 윤태진이 검색어 1위에 올랐던데 왜 그런지 아냐? 아, 해투 나가서 그런 거라고? 알았어. 여보세요? 난데 너 아보카도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 아냐? 아, 피부 미용에 좋다고? 그 귀리 우유 있지, 그거 어디에 좋은지 알아? 아, 다이어트에 좋다고? 아, 알았어, 땡큐. 여보세요? 난데 이번 주 인가에 오마이걸 나온대? 아니면 안 나온대? 난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용국이 말이야, 걔 사업 잘 된대? 근황이 어때? 난데 토이스토리 4 개봉한다며? 개봉일이 언제야? 난데 나라고. 난데 말이야. 아니, 인터넷 검색하면 되는 걸 왜 저한테 물어보냐고요. 핑크 친구 덕분에 저는 핑3 됐고 검색 능력치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발 내 근황도 궁금해 해주면 안 되겠니? 핑크는 핑거프린스. 손가락으로 대신 검색해달라는 친구. 핑슬은 핑거 슬레이브. 손가락으로 대신 검색해주는 노예. 아, 이런 용어를 쓰더군요. 네. 예. 가끔 그 부장님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분야도 아니고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색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고. 그런 거 있죠. 궁금한 거 못 참고 말로 물어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본인은 검색 안 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네. 핑3예요? 핑프예요? 저는 해달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인터넷 찾아보면 거의 다 나오잖아요. 네. 인터넷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 그럼 동영상으로도 막 자세히 나오니까 전혀 먼저 찾아보고 했는데도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전문가에게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조언을 얻는 편인데 처음부터 나 이거 좀 찾아봐, 이것 좀 알려줘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물어보는 게 약간 은근히 아싸들에게는 부담이 돼요. 왜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의 대답이 안 나왔을 땐 재질문하는 거에 대한 공포도 있고. 아. 왜 길 안 물어보는 남자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네. 그 왜냐면 그게 내 뇌구조에 맞게 안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봤자 어차피 도움이 안 된다. 아. 내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거랑 비슷한데. 채팅창에 역시 아싸학 박사라고.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내가 찾아본다. 이게 있고. 네. 그리고 남이 이렇게 찾아보길 물어보는 뭐 윗분들이 그거 뭐 그건가? 이러면 저는 버팁니다. 가만히 있나요? 그럼 그냥? 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예. 네.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겠다고 네. 얘기하시는구나. 이게 있어요. 약간 디폴트. 그럴걸요? 아. 그러면 와. 민감민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현답이네요. 예. 네. 그럴걸요? 예. 그럴걸요? 글쎄요. 예, 이거 추천드리고요. 자, 아무튼 핑프와 핑슬 이것도 계급이 생기는군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뭔가 그 찾는다는 것에 귀찮음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친구가 이렇게 그래도 스몰 토크를 유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자, 특불친소,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들 소개할까요? 네, 0203님.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숨어서 지켜보며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즐기는 친구. 정말 불편합니다. 숨어있어 왜요? 왜 그러죠? 까꿍해주려고 하는 건가? 까꿍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먼저 시켜 먹어본 적은 있어요. 모르고 예약을 해놨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가 좀 이른 시간이니까 네. 자리가 좀 많아서 그냥 앉아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어요? 먼저 먹고 있다가 예약석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옮긴 적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저 자리에 모이더라고요. 네. 자, 아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거 보면 핑프와 핑슬이 또 있죠. 사실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인터넷 게시판에 물어보는 분. 아 맞아요. 뭐 이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예, 물어보면 밑에다가 검색해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분들, 링크 걸어주는 분들 기도 하고. 다음은요. 4483님. 제 친구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 그거 알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니 정말 친구랑 대화할 때마다 리액션 하느라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알아? 이렇게. 그렇죠. 몰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영어에서도 뭐 you know what? 뭐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요. 초면에 사양합니다님. 제 차 타면 조수석 대시보드에 발 올리고 밤 깎아먹는 친구 너무 불편해요. 친구야 발 올리는 건 이해하지만 밤은 명절에 깎아먹어. 저는 이 반대일 줄 알았어요. 발 올리는 건 별로 안 좋다. 밤은 먹는 건 괜찮은데 이럴 줄 알았는데 반대네요. 완전히. 네. 대시보드에 발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관계가요? 네. 저는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올린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승자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거의 올리려고 발 그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대시보드에 걸쳐놓는 네 그런 모습은 목격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전체를 다 이렇게 딱 해놓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나가다 차에도 보잖아요. 이렇게 발 한쪽 밖으로 나와 있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채팅창에 내 자식이면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그냥 세워둔 차에서 이제 발을 올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가끔 있죠. 네. 조수석에 앉은 분이 발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발에도 체온이 있기 때문에 그 앞창에 성애가 낍니다. 네. 그 기억은 나네요. 앞에 발 올린 분. 아, 그쵸. 성애가 끼면 또 성애가 끼네 해서 발가락으로 글자를 써요. 발가락 하트. 예.
박종현님, 제 친구는 한여름에 뜨거운 커피 마시고 한겨울에 아이스커피를 마셔요. 이열치열이라고 그래야 더워도 추위도 극복이 된대요. 아, 이열치열이라고 그래야 극복이 된다. 네. 자, 근데 이거는 뭐 취향이라서. 저도 겨울에 아이스커피를 더 마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커피는 굳이 안 마시지만. 더위 많이 타시는 분. 뜨거운 국밥이나 그런 거 먹으면은 사실 또 땀 한번 쫙 빼면 시원해지긴 해요. 네. 네. 그리고요. 2510님. 아, 목욕탕에서 씻고 나오면 팬티부터 안 입고 양말부터 신어요. 계속 얘기해도 고치질 않아요. 라고. 이 순서가 은근히 사람의 또 심리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요. 목욕탕 씻고 나와서 양말부터. 아니, 여성분들은 보통 이런 경우 없거든요. 아, 아닌가?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양말부터. 보통 속옷부터 먼저 챙겨 입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유죠. 아,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 근데 목욕탕에서. 페이크 삭스인가요? 아, 벨트부터 찬다는 분 있는데.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벨트부터 타는 건 좀. 네. 9745님, 너무 고상한 친구. 5명 단체 사막여행 비포장 오프도르를 달리는 봉고 안에서 노벨 문학상 책 읽으며 가고 동행자들한테 책 이야기하던 친구. 머리 10km 여행 간 건데 라고. 근데 그건 멋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책 읽는 사람들 굉장히. 아니, 그리고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여행 갈 때 폰이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콸콸 터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그게 쓰는 것마다 또 데이터 돈이고 느리고 배터리 빨리 닳고 그래서 오히려 책을 들고 다니면 틈틈이 읽을 일이 많아요. 뭐 차 안에서 또 아니면 뭐 여행지 가면 보통 줄 서거나 기다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합니다. 다음요.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네. 신형원 개똥벌레. 채팅창에 갑자기 이 노래 트니까 다들 울고 있어요. 그니까요. 우리 가사가 저격하는 노래라고. 울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친구가 없네. 없다. 예.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너무 슬퍼요. 이 노래 제목 파스벌레로 바꿔달라고. 배텐벌레라고. 이렇게. 배텐벌레는 뭡니까? 배텐벌레. 파스 지금 울다 잠들. 지금 이거 팥국가로 새로 임명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명곡으로 때리는 게 이런 거구나. 누가 내 일기장으로 가사 썼니? 한 번도 이렇게 가사를 곱씹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배텐 하다가 개똥벌레 들으니까 정말 뭉클하네요. 네. 울컥하게 느낌. 누가 웃냐? 지금 화내는 분들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줘도 친구가 없고. 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자. 불편한 친구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5591님. 갑자기 길 가다가 자기에게 심취해서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라고 반복하는 애 불편합니다 라고. 본인 네. 얘기죠? 아니요, 저는 안 그럽니다. 5591님 본인입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이러지 않아요. 마피아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저 아닙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네, 네. 자, 속으로만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태진 씨는? 아니에요, 저는. 네. 말도 듣는 거 보니까 맞네. 아니에요, 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구춘 뒷번호 공개됐다고. 다음은요. 9941님, 생일에 가까워질 때마다 빨간색 후드티 하나 갖고 싶다. 길 가던 꽃을 보고 벨트 너무 좋아.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 과하게 티내는 친형이 불편합니다. 밖에서도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라고. 선물 리스트를 뿌리는 거죠. 예. 뭐 가족끼리나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는 오히려 이런 걸 미리 알려주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갖고 싶은 걸 딱 말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냥 평소에 필요한 걸 실용적인 걸 사다 줘서 그 친구가 그거를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고르기가 어렵다. 고르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차라리 이왕 주는 거 생일 선물 주는 거 그 친구가 진짜 필요한 걸 주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줘도 돼. 다들 이러니까. 네. 반대로도 그런 철학을 갖고 있나요? 나도 내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할게. 만약에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뭐 갖고 싶으세요? 키친타올이요. 키친타올 생일 선물로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와, 그런 거 주면 얼마나 욕을 할까. 아니에요, 진짜로. 1년 내내 제가 털리겠네요. 다음은요. 2777님. 뼛속까지 해병대 친구요. 길 가다 모르는 해병대 후배를 만나도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차비까지 줍니다. 친구들과 있어도 해병대만 만나면 그 친구들과 사라집니다. 전우애가 아직도 있나 봅니다.
끈끈하죠. 해병대는 그게 있나 봐요. 저도 해병대 출신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는데 챙겨주고 싶은 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챙겨주고 싶은 만큼 또 격려받고 싶고 강력한 그게 있겠죠. 그렇죠. 네, 끊을 수 없는 그 고리가. 네, 다음요. 1125님 보는 사물마다 난 우유야 I love you 난 조스야 네가 좋습니다 처럼 이상한 개그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불편해요. 집에서 자기 전에 피식해서 더 불편해요 라고 이런 이런 농담의 중독성이 있죠. 넘어갔네요. 네. 예. 빵상 아줌마 아닌가요 하신 분 있고요. 다음은요. 1602님 4시 44분에 집착하는 친구가 불편합니다. 가끔 시계 봤는데 4시 44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자기가 444를 보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4시 44분을 봐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같이 저주받죠. 아휴 라고. 근데 은근히 시간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11시 11분 되게 좋아하고 5시 15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도 우연히 이렇게 그 고개를 돌리다가 5, 1호가 찍혀있는 디지털 시계를 보면 오! 성재시? 럭키! 예. 성재시네! 이러면서. 성재시라고 생각하고 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그리고요. 3908님 술만 먹으면 다른 테이블 가서 일행인 것처럼 대화하는 친구 화장실 간다고 가서 안 오길래 찾아보면 다른 자리에서 일행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야 이게? 뭐죠 이거는? 이건 인싸라기보다 이제 주정이죠. 네. 위험하네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찬우강님 술 버릇이 다른 테이블에 말 걸기인 친구요. 개수습하느라 전 술 못 마시잖아요. 라고. 비슷하네요. 네, 같은 친구를 두신 것 같아요. 이게 수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말을 안 듣죠. 잘못해가지고 그쪽에서는 하하하고 받아주다가도 화내는 분들이 있으면 싸움 납니다. 네, 민식도님 길 가다가 갑자기 벨트 풀고 옷매무새 정리하는 친구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럽더라고요. 이건 맨정신에 그죠? 맨정신에 길 가다가 벨트 풀고 옷 정리하는 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셔면서도. 예. 네. 화장실 들어가면서 풀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거의 다 나와서도 여전히 매무새를 만지고 있어요. 많이 봅니다. 화장실은 진짜. 근데 이게 유치원 때부터 이 밖으로 삐져나온 상의를 안으로 넣는 게 이제 버릇이 된 분들은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나이 많이 먹어서도. 그리고 정장이 은근히 그 셔츠를 집어넣어야 되는 버릇 때문에 네. 남들 안 볼 때 하게 된다고 하신 분 있고요. 박인규님 비가 와도 우산을 절대 안 쓰고 그냥 비 맞던 친구가 있어요. 한 번은 장마라 장대비가 오는데도 그냥 맞더라고요. 옷과 머리카락은 어차피 마를 거고 비도 언젠간 그칠 건데 굳이 무슨 우산을 쓰느냐고요. 이건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비를 그냥 맞기가 좀 어렵죠. 네, 완전 흠뻑 젖으니까요. 네, 뭐 영국이나 뭐 그런 데서는 이제 뿌리는 비가 나올 때, 캐나다 이런 데서는 그냥 대충 후드티 뒤집어 쓰고 맞는다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영화 같게 진짜 영화 같이. 채팅창에 죽을 건데 왜 살아?라고. 네, 마를 건데 네, 왜 피해라고 하신 것처럼.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Lexus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Lexus 제72회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TV극 기생충 5월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지민 씨 감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아 저렴해. 네,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아 든든해.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
인세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배성재 10.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사연들을 받았는데요. 어떤 분들께 선물 드리실래요? 1코 친구 고발해 주신 김철수님, 대시보드에 발 올린 친구 이야기해 주신 초면에 사양합니다님, 그리고 목욕탕 양말 먼저 신는 분들 이야기해 주신 2510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 주제는 뭘로 갈까요?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특불친소 한 주 더 가겠습니다. 너무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불친소. 사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채팅창에 계속 다들 한 100명 넘는 분들이 이제 울다 자면 되나요? 이제 울다 자자. 울다 잠이 든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노래를 여러 가지 선곡을 해도 이렇게 충격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80년대 명곡 가사들이 이 베텐러들의 마음을 오늘 크게 후벼판 것 같습니다. 그거 심지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막 캠핑 같은 거 가면 신나게 부르는 노래잖아요. 레크레이션 송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가사들이 다 귀에 쏙쏙 박혔어요. 박힌 거예요. 네. 주르륵. 나는 파스벌레였어 라고 하신 분들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특장의 관짜자라고 하시면서 관짜자. 아 눈물이 납니다. 남이춘 웃어? 하면서 지금 화내는 분들이 있고요. 웃지 마! 네. 자, 가슴 아프지만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소개해주세요. 끝곡은 테이크의 나비 무덤이고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